와, 개. 어딨어? 사장님, 여기 아가씨 두 명 지나다니는 거 혹시. 이거 바보로 하나. 버리게 그냥.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 가자, 빨리. 근데 이거 얼마나 걸려? 돈, 핸드폰 전부 압수하도록 할게. 시골 인심 한번 느껴보자. 알지? 시골 시장? 어, 가자. 시골 시장 가자. 거기 뭐 동네 많대. 어, 아, 잠깐 내비 찍으려면 핸드폰 있어야 되는데. 서로 감수요. 감수하세요. 어?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뭐 동교동.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얘들아. 닭백숙 먹으러 갈래? 지금 있는 사람. 아니 결제하지 말고 일단 시킨 다음에 피디들 보고 데리러 오라는 거야. 어? 아니 이게 자급자족 하니까 그 식욕이 식탐이 좀 심해져. 병아리 팔면 병아리 살까? 왜? 잡아먹게. 병아리 어떻게 해? 병아리 한번 사보자. 닭 있으면 닭 사자. 그럼 소 있으면 소도 사자. 돼지도 사자. 소고기 먹게. 돼지 있잖아. 삼겹살도 먹게. 본조 장보게. 아, 일단 장보러 가기 전에 팀을 두 팀으로 나눌 거예요. 팀 한번 나눠보세요. 아니 왜? 아니 혼나려고 그러네. 아 왜? 이래서 혼나 들어오는 거야? 왜? 어? 어디서 또 예를 들었어. 난 너와 옆에 있어 재밌게 나온단 말이야. 어? 그래 그러면 한번 오랜만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한번 가자. 오케이. 어? 일단 저희가 지급해드리는 돈은 총 이만큼입니다. 다 합쳐서?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너네가 만 원 해. 우리가 4만 원. 우리가 3만 원만 줘. 아, 그럼 큰일 하잖아. 우리가 큰일 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안 돼. 3만 원. 아, 이거 5천 원짜리로 주셔야죠. 아니 아니요. 거기서 알아서 다시 쏜 걸로. 그러면 이렇게 하고 우리가 거슬러서 너네를 줄게. 이거 거슬러 없나봐. 네. 그럼 이거는 같이 산 돈이 개인이 쓰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래. 이번 주에 우리 이걸로 쓰는 거야. 이번 주. 너네가 메인을 해. 우리 사이드로 갈게. 우리 사이드로 갈게. 어. 오케이 가자. 야, 가자. 뭔지 느낌 왔지? 오케이 느낌 왔어. 사이드? 잠깐 넌 술? 아니. 아, 야 술은 사자. 야, 야 술은 빼. 술은 빼. 술은 진짜 가성비 안 맞아. 아니 술 아니야. 아니 술 하지 마. 아 진짜 술 사지 마. 아니 아니야. 안한다고. 야 술 아니야. 아 진짜 안 사. 너네 깽판 치면 우리도 깽판 친다? 아 진짜. 그럼 믿을 것도 없어? 아니 안 우리 갈 때. 우리 갈 때 구명. 아니 근데 너네는 약속해. 너네 길거리 음식으로 3만 원 쳐먹잖아. 아이씨. 우리 진짜 이만큼 사올게. 우리 3만 한 5천 원치 사올 거야 가서. 야 무조건 만약에 만원어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얼마치 받아와야 돼? 연습! 자 시작! 내가 할머니야? 아이고야 허리야. 아이고야 허리야. 할머니! 아이고야 허리야. 이거 얼마예요? 아! 이거 얼마예요? 안 들려! 이거 5천원? 5천원 5천원? 어! 어! 5천원? 어! 5천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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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줬잖아! 할머니가 아니라 너잖아! 너인데요? 아 근데 막상 2만 원밖에 없다 하니까 너무 먹을 게 없는데?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아 사기치기! 어디? 어 맛있겠다. 어 뭐야? 아니야. 너네 왜 튀김 앞에서 만나? 뭐야? 진짜 의심스럽다 너네. 아니 우리 보고 있었어. 우리도 안 썼어. 너네 근데 수사 시간 좀 가다 와. 일로와 아슬. 일로와. 들어와. 그럼 이따 봐. 어, 그래. 어. 어디로 하게? 오늘 여기 이제 여기 봐야지. 아, 그래. 잘 가고. 응. 일단 저기 한 바퀴 돌다가 저기 다 쳐. 아 그래. 계란 살 수 있나요?
제가 한 판이 7,500원이에요. 사장님 근데 이거는 얼마예요? 한 1,000원이요. 아 진짜요? 이거는 3,000원. 얘가 나은 계란이에요? 연한 거 치킨인지 맛을 봐야 계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가 나은 계란. 그럼 혹시 이거 하나만 막 사서.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좀 작지요? 어떤 괜찮은지, 계란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게 내 계란도 맛있겠네. 계란이 진짜 맛있겠다. 한 입 줘보라고. 너네 길거리 음식으로 3만 원 쳐먹잖아. 아이씨. 순대도 좀 먹으면 맛있겠다. 순대 시키라고? 먹어보자고. 나 너랑 팀하고 싶다니까. 우리가 할 거야. 어딨어? 느낌 있다. 시골. 아, 저런 진짜 아니지. 나 니네 생각보다. 여러분, 8,000원에 주는 거야. 와, 진짜 소름 돋네. 8,000원. 일단 먹어. 먹어. 이거 얼마였지야? 괜찮지? 맛있지? 7,500원 썼네 지금? 우리 이거 생각만 했어. 우리는 진짜 우리 먹고 생각하는 거야. 간다. 얘들아, 부디 남은 돈은 공익을 위해 써주길 바랄게. 아, 진짜야 우리는. 진짜 써 이제? 얼마 쓰고 배쳤다. 뭘? 안 뜨거우세요? 안 뜨거운데. 안 뜨거우니까 얼려 팍! 한 번 먹어. 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뜨거운데요? 너무 뜨거워. 지금 얼마나 왔지? 지금 7,000원. 아, 애매 보스네. 그러면 우리는 다 샀으니까 차라리 마트에 가서 막걸리 두 병을 사가지고 차에서 기다리는 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해? 어, 그것도 나쁘지 않지. 그 나쁘지 않지. 차키를 그러면은 이거 짐 무겁다고 논다 그러고 받을까? 아, 그럴까? 그럴까? 뭐야? 아, 이거 너무 무거워. 이거 하고 있어요. 아, 야, 근데 이거 너무 무거워. 차 빼기는 봐. 이거. 오케이. 뭐 샀어 너네 근데? 이거 도토리 묵이랑 계란. 남은 돈 봐봐. 돈 진짜 없어. 이게 이거 8,000원에 저거 9,000원이야. 거짓말 치고 있어. 이게 무슨 9,000원이야. 이게 무슨 9,000원이야. 아, 진짜 9,000원이야. 9,000원이야. 이걸 9,000원에 샀다는 게 말이 안 돼. 도토리 묵 이게 9,000원이라고? 아니, 그 우리 어쨌든 사기당했다 쳐고 나부터 나왔어. 왜 사기당했다고 왜 치냐고. 아까 아니 소스 묻었어. 야야 호떡 갖다 붙이면 어떡해. 아니, 일단 그거 사진 봐. 아니, 근데 무기 9,000원인 게 맞지? 말도 안 돼. 무기 같은 게 9,000원이야. 얘로 나갔다. 아니, 안 먹은 거 같아, 너가 봤을 때 전에? 지금 안 먹은 거 같아. 근데 이제 돈 훔쳐놓고 이제 먹으려고 할 거 같아. 야, 이거 진짜 좋네. 어딨어? 묵, 묵. 있다. 선생님, 묵 얼마예요, 이거? 2,000원. 아하. 저거 지금 9,000원이야. 이건 얼마짜리 묵이에요? 다 2,000원씩, 그 두 개면 4,000원인데, 이게 싼 거요. 그게 5,000원 팔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게 지금 3,800원인데, 9,000원이라고? 뭐 먹었다는 거야. 야야 하자. 이놈 집에도 혼내주자. 검거했다 검거했다. 어 검거할려. 내 차 타고 짠 건 아니겠지? 운전 누가 해? 밖에서? 그러니까.
야, 차에 가서 뭐 먹고 있나? 포장해서? 가자. 그치, 차에서 뭐 먹고 있는 거 같지. 그 놓고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네. 무겁다고 놓고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네. 롱타임노씨. 이게 서선에서 파는 막걸리래요. 짠. 와. 아, 맛있다. 헐. 맛있지. 개 맛있어. 병자를 마시니까 더 맛있는데? 어머 세상에, 뭐야? 내 살면서 이런 막걸리도 처음이네. 야, 막걸리 뭐야 이거? 짠. 야, 진짜 너무한다. 이건 아니지 않냐? 야, 우리 장본을 얼마나 힘들었는데. 문장만은 그냥 뻔뻔하게, 아니 뻔뻔하고만 그냥. 장난하냐? 야, 장난하냐? 뭐해 너네 지금. 야, 막걸리 뭐해? 만두 남겨놓은 거야? 무기 9,000원이라고? 물어봤어? 물어봤어! 아, 우리 당했네! 아! 3,000원이라고 당했네! 그 중 하나가 사실 이거야? 우리 뭐? 너네 9,000원이야? 우리 2,000원. 거짓말하지 마! 아 근데 이게 좀 반 다른 느낌인데? 아니야, 우리 아니래 짱네! 우린 높아. 아니 근데 봐봐. 그래도 우리 깎아. 니네 그럼 뭐 산 거야? 이거 5,000원. 나머지 15,000원. 계란 8,000원. 응. 막걸리 3개랑 응. 만두 샀네. 야, 너네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우리는 너네 끝까지 믿었는데 너네 계속 먹으니까. 그래, 솔직히 너네 너무 많이 먹었어. 근데 이건 뭐야? 양쪽에 하나씩 깨고 끼고 있는 게 뭐야? 야, 같이 우리 버텨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버틸 거야? 오케이. 자, 자. 한번 다. 꼭 까보세요. 자, 우리가 일주 동안 생활을 잠을 봐왔는데 자, 일단 우리가 산 거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한 거. 우리 또 쌀! 금미쌀! 얼만데요? 2kg, 8,000원. 이게 10인분 정도, 15인분에서 10인분에서 15인분. 10에서 15인분. 그래, 10에서 15인분. 맞아. 저게? 아, 진짜야. 다음! 화이팅! 야, 이게 이쁘지? 젓갈. 오징어 젓갈. 아, 오케이. 기둥이 젓갈. 맛있겠다. 두꺼비고 나는. 그 다음 묵. 묵을 무슨 요리 하려고 뭐 산 거야? 몰라. 그냥 뭐 너네랑 가격 맞추려고 한 거야. 9,000원어치 샀다길래 우리 18,000원어치 샀다. 싸우기 위한 용도지. 묵살 맛있어. 속 이만큼. 이게 자연식이야. 야, 근데 이건 잘 샀다. 잘 샀지, 걔랑 잘 샀지. 근데 우리가 후라이도 해먹고 삶아 먹기도 하고 하잖아. 야, 근데 나 진짜 아까 충격적인 얘기 들었다. 아, 얘네 진짜. 아까 전에 떡볶이 먹으러 올 때 와, 진짜 너네 실망이다 이러면서 왔잖아. 이미 뱃속에 치킨이 들어가고 나서였어. 아니,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 어떤 향이 나는지가 궁금해서 먹어봤어. 그래. 아니, 상태가 좋아야 계란도 맛있을 거 아니야. 야. 같이 팔았어. 엄마랑 아빠랑 같이 팔았어? 엄마랑 딸이랑 엄마랑 아들이랑? 야, 그 아줌마 너무 잔인하다. 팔 거면 딴 집에서 팔든가. 쏙 낫게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두 개를 다 잡아온 거 아니야. 완전히 먹어보니까 가져가가지고. 계란 미안하게 맛있어. 아, 치킨 먹어보니까 도장해? 그러면 나도 그냥 한마디 얘기해야 돼? 우리 아까 오징어 튀김 먹었거든? 오징어 젓갈 얼마나 잘 담겼나 확인하려고 튀김 먹은 거야. 우리 아까 순대 먹은 거 삼겹살 하려다가 내장이 얼마나 싱싱한가. 그래. 안 싱싱해서 안 좋았다. 별로더라. 그래. 우리 이거 괜찮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거 닭도둑딱이에요? 네. 잡아먹는 닭날. 그래서 팀을 위한. 저희 저기 기와집에서 왔어요. 그 기와집이 니네 집이야?